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반값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의 다가구 물건으로 최초 감정가 12억에서 현재 반값의 금액인 5억 9,900만원에 오는 11월 21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이고 제가 오늘 대구로 입찰을 갔다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촬영을 하였는데 일단 경매 정보지상의 사진보다는 건물의 전체적인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였고 다만 2009년식이다 보니 세월의 흔적은 조금씩 보이는 현황입니다. 인근으로는 단독과 다가구 그리고 상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근에서도 토지나 건물의 면적이 큰 편에 속하는 물건으로 건물의 활용가치는 괜찮아 보였고 1층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된 현황이네요. 그리고 인근으로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인 송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서 거주 수요도 꽤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연식이 조금 있다는 게 단점으로 보여지지만 뒤에 가서는 인근으로 경매, 낙찰된 물건이 있기에 그 물건과 실제 비교를 하면서 이번 반값 금액에 입찰을 들어가도 되는 물건인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물건 정보와 현황 확인하시죠.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46, 물건 종별은 다가구입니다. 2009년식 건물이고 토지 면적은 87.24평, 건물 면적은 152.01평이고 감정가는 12억 2385만 9720원, 최저가는 49%입니다. 5억 9969만 1000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3년 11월 21일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토지와 건물 감정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가 7억 3,500만원, 평당 845만원의 금액이고 최저가 49% 금액은 3억 6천만원, 평당 413만원의 금액입니다. 건물 감정가는 4억 8,800만원, 평당 321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2억 4천만원, 평당 157만원의 금액이네요. 다음은 층별 현황 살펴보시죠. 오늘 물건 층별 현황입니다. 1층이 주차장이 배치되어 있고 현황상으로는 한 1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층 4가구, 3층 4가구, 4층은 2가구가 배치되어 있는데 면적이 51.31평, 2, 3층 동일하고 4층은 45.35평입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대장과 현황이 조금 다른 물건인데 3층은 대장상 4가구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가구가 배치된 현황이라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 도면을 제가 신청은 해놓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 민원 시스템이 현재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발급이 안 되고 다음 주 한 월요일이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발급이 되는 대로 현황 파악해서 이 도면 2층, 3층, 4층 구조 뭐 미투, 투룸 뭐 이런 식으로 몇 가구가 있다 이 부분은 댓글로 설명을 달아놓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물건 입지와 주변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전체적인 입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한 다가구 경매 물건입니다. 바로 앞쪽으로 해서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인 송현역이 배치되어 있고 도보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달서구청 옆쪽으로 해서는 대구공업대학교가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 이번 물건 대구공업대학교 학생들의 수요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대구광역 시청 신청사 예정지가 위쪽으로 배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대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신천대로라고 볼 수 있겠고 접근 상당히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서 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거주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구공업대학교는 규모가 좀 작은 학교이고 대구공업대학교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내에서 거주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바로 주변 시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 소유자분께서
2018년 6월 15일 날 8억 1천만 원에 실거래를 하신 그런 물건이라 보시면 되고, 대지가 87평, 연면적 152평, 2009년식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기 인근으로 해서는 여기 코너 건물 17년 7월 달, 17년식이기 때문에 신축 이후에 매매가 바로 된 그런 현황인데, 7억 8,500만 원에 17년도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 물건이 8억 1천만 원, 옆쪽으로 해서 7억 1천만 원에 대지 60평, 연면적 125평인 2011년식 4층 다가구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멀리 볼 것 없이 이쪽 라인만 봐도 어느 정도 시세는 알 수가 있는 그런 현황인데, 여기 실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중개매물 시세로 봤을 때 현재 10억 이상의 중개매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매로 낙찰이 된 물건이 오늘 물건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경매 낙찰된 물건은 여기 좀 안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물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가 57평, 연면적 105평, 2009년식으로 연식은 동일하지만 대지 토지라든지 연면적에서 오늘 물건이 어느 정도 더 좀 더 넓은 그런 현황이고, 실제 건물은 한 50평가량, 토지도 약 한 30평가량은 차이가 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경매 정보지로 낙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2742였고 작년 10월 달이네요. 2022년 10월 18일 2차 기일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감정가가 7억 1,400만 원이었고 최저 매각가가 5억 정도 됐었는데, 1등 낙찰 금액이 5억 5,300만 원에 감정가 대비 77%의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찰 기일을 보시면은 2022년 10월 18일 금리가 딱 오르는 그런 시기였는데, 일단은 요 감정가 77%의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졌고, 2등 차순위도 5억 4,900만 원으로 1등과 큰 차이는 없었네요. 다음은 중개매물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근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매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물건이 이노벨리라고 해서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쪽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7년식 건물이죠. 코너 건물이 실제 10억 9천만 원에 현재 중개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면은 대지가 48평으로 오늘 물건보다 한 40평가량 적고, 연면적도 약 한 50평가량 적지만, 연식은 2017년식으로 이번 물건보다는 한 8년 정도는 좋은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인근으로 해서 이번 물건과 거의 비슷한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11억 8천만 원에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대지가 90평, 오늘 물건과 거의 비슷하고, 연면적도 155평으로 오늘 물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연식도 2010년식이기 때문에 오늘 물건보다는 약 한 1년 정도 뒤에 지어진 그런 건물인데, 11억 8천만 원에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임대 시세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이 방은 밑으로 보여집니다. 밑으로 보여지고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4만 원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관리비가 10만 원 가량 붙는 그런 현황이고, 전체적으로는 45만 원 정도의 임대 시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진도 한번 보시면 이 물건이 2009년식 오늘 물건과 동일한 연식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원목 이런 쪽으로 조금 연식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뭐 도배라든지 이런 바닥 부분 깔끔하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거실이죠. 거실이고 방, 그리고 주방, 냉장고 밑의 1.5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총 11분이 조사가 되어 있고, 보증금 합계가 5억 2,500만 원, 월세 합계는 18만 원으로 거의 대부분 전세로 맞추어진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세 분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501호 임차인 같은 경우는 2009년 전입이고, 205호 같은 경우는 2011년, 그리고 202호 임차인은 2017년 전입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2018년이기 때문에 실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들이고 낙찰 후에는 배당을 전액 받아가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접수 일자가 2018년 6월 26일 2018년 당시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는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감정가 12억 2,300만 원은 시세 대비해서 좀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2009년식이고 건물 감가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토지 감정가가 좀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도 실제 토지 감정가가 845만 원 가량 잡혔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세 대비해서는 좀 높게 잡힌 그런 금액으로 파악이 되고 2차 금액 8억 5,600 이 정도 금액은 아마 한 중개매물 시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되고 하지만 3차 5억 9,900만 원 6억이라는 금액은 시세 대비해서도 약 한 2억 원 가량은 저렴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차에서 충분히 입찰을 준비해 볼 만한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되고 실제 제가 오늘 낮 시간대 현장을 방문해 보니 건물 연식은 당연히 2009년식이니까 조금 세월의 흔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물건으로 내부 현관 출입문 1층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외벽 부분 큰 하자 없이 깔끔한 현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은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